강사님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업설명을 맡은 스타마스터 고미영입니다. 강의 계획이 잡힌 걸 보고 노력은 많이 한다고 했어요. 준비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통해서 이 애텀이라는 정보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단계라는 것 때문에 집안 말아먹는 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한 6개월이 넘도록 참고로 저희 남편은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걸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걸어놓고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서 말리다 안 돼가지고 제 이름 거기 걸려있는 것도 기분 나쁘니까 빼주세요 했더니 알았다고. 그럼 이제 그 무슨 뜻이죠? 자기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장거리 이렇게 긴 시간을 차 안에서 이제 함께 보내게 됐는데 테이프를 하나를 틀어놓더라고요. 아, 저거 놔두르라고 틀었지. 아, 정말 듣기 싫은데. 근데 소리라는 게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근데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근데 그 강사가 누구였냐면 이 네트워크는 유통인데 유통학자가 아니에요. 법학자예요, 법학자. 근데 이분이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유통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절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쇼핑을 즐기지 않아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물건이 어디에 가장 빠르게 집어올 수 있는가만 찾다가 없으면 그냥 붙잡고 이거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인데, 한국의 유통은요,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유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60%, 일본은 40%. 이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시작 단계다. 1, 2년, 뭐, 이제 시작 단계다. 그때가 사실은 10년 전, 10여 년 전이죠. 아,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 그래? 그럼 한국의 유통이 선진국의 유통을 그동안 쭉 따라왔다면, 이 시장도 오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이제 조금 열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봐야 되겠구나. 정말 마음을 열고 이런 자리에 이제 앉아서 들어보는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는 소비자고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쓰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내가 어차피 써야 할 생활 필수품을 바꿔 써보고 정말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쓴 것도 당신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습니다. 나쁜 게 없네. 그리고 이제 제품 시연을 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품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 나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처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된게 유통의 흐름 하나 알게 됐고, 하나는 이 노동 수입과 권리 소득, 즉 연금성 소득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저는 보육교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 네트워크라는 일은 나와 함께 소비할 소비자를 모으는 일이구나.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그렇다면 남편의 수입이 있으니까 나는 보육교사를 앞으로 얼마나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많이 하면 10년 하겠더라고요. 그럼 10년 후에 저는 일을 그만둬야 되고, 수입은 뚝 끊길 것이고, 아, 그러면 나는 같은 10년을 소비자 멤버십을 만드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애터미는 아니었고 타사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가 보이냐면 재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재구매가 안 되니까 매출이 없죠. 매출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어느 날 우리 남편이 통신을 갖고 왔어요. 그때 제가 또 번뜩했어요.
통신? 그래. 한번 이렇게 계약하면 2년은 쓰잖아요, 보통. 근데 그 통신 요금의 몇 프로를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 소비자에게 준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겠다. 이건 자발적인 재구매가 되겠네.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을 또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건 못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왜? 밖에서는 다 공짜 폰을 줘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70만 원을 내래요. 기계도 아주 그 예전 거, 이렇게 폴더형 그런 거를. 그게 쉽게 말하면 진입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비자 한 사람이고, 제가 만약에 핸드폰이 이렇게 이제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될 때, 밖에 가서 저는 공짜 폰 하겠더라고요. 여기서 70만 원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큼 지나갔는데, 애터미를 또 갖고 왔어요, 저희 남편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이 뒤끝이라 좀 사실은 목도 안 좋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저의 처음 생각은 이랬어요.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은 거. 그리고 내가 그거 해봤는데 재구매도 안 됐고. 내가 여지껏 이거 좋다고 떠들고 다니다 또 이거 좋다고 어떻게 말해. 나 하니까 고통을 못 해. 그리고 또 6개월이 넘도록 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애터미 정보를 들으려면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 LG 딱이 IPTV를 딱 받고 교체해 놓고 그걸 통해서만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퇴근해 가가지고 오늘 뭐 했어? 그냥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요. 그거 좀 보지 그러냐고. 그걸 내가 왜 봐? 안할 건데. 또 며칠이 지났는데 똑같은 질문을 또 받아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남편이 저렇게 원하는데 반대만 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딱 출근하고 나니까요. 그게 보고 싶어지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뭔데 저렇게 원할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때는 회장님이 직접 제품 설명도 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회장님이 화장품의 고순도 정제 기술을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전 세계의 화장품 시장의 걸림돌이 색도 문제잖아요. 요즘은 다 천연 화장품 선호하고 천연 원료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면 다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미백, 주름 개선, 보습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요걸 많이 넣어버리면은 효과를 좋게 하려고 많이 넣으면 화장품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그걸 바르고 싶지 않죠.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걸림돌이 색깔의 문제였는데 이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깨끗하게 정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500배나 더 넣었대요. 이야, 저 화장품 진짜 좋겠네. 그런데 가격이 그때 당시 아이크림 하나에 15,000원. 이야,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싸단 말이야? 그럼 이제 검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남편이 화장품 한 세트를 갖고 왔는데 제가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가져갔는데, 여보, 그거 스킨하고 로션만 좀 갖고 와보세요. 저는 사실 화장품도 세트로 써본 경험이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 검소하게 생활했는데, 그랬더니 쏜살같이 다음날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써보니까, 어머, 하루 종일 촉촉한 거예요. 촉촉하고 좋은 거예요. 역시 좋구나. 자, 그렇다면 이건 될 수밖에 없겠네.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은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 생각이 바뀌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제 발로 스스로 수지, 이제 그때 당시 우리 노종구 단장이 운영하는 센터, 수지 센터에 제 발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제가 예전에 타사의 경험이 조금 있지만, 이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애터미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리의 보람이고, 또 우리의 그 성공의 도구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들보다 좀 뭐,
늦게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애터미안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갔는데. 됐습니다. 예. 자, 요즘 사회가 정말 너무나 많이 급변해서 참 우리가 혼란스럽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령화 시대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네트워크를 선택했을 때 이 고령화 문제, 노후의 나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 3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들으면 수입도 없고 예전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세대도 아니잖아요. 예, 저축에는 돈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은퇴 시대는 굉장히 빨라졌죠. 예, 40대 후반 50대면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해도 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경제적인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노후에 아무리 없어도 7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노후 준비들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문제인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애터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저희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17년 동안 자동차 부품 관련 엔지니어링에서, 그러니까 평사원에서 임원진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굉장한 능력자죠, 그때부터. 예,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세일즈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호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 세계를 뛰어다녀도 고작 몇백의 수입인데 친구의 친구가 007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는데 한 달 수입이 2-3천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저렇게 많이 벌까? 그게 뭐였다고요? 바로 네트워크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네트워크를 시작합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런데 2년 만에 최고 직급에 가세요. 어떤 일을 하셔도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2년 만에 최고 직급을 가시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뭐예요? 계속 나오는 연금처럼 계속 나오는 수익을 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또 다른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이분은 2000년대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셨어요. 10만 가지 상품을 런칭해서 했는데 잘 안 됐죠. 네. 왜 또 다른 일을 하셔야 했을까요? 회사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나는 성공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는 정말 회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2000년대에 정말 가정마다 PC 없었죠. 그리고 주부들이 인터넷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뒤져도 재미를 못 보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 해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 회장님은 너무 앞서가셔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애터미를 창업하게 됩니다. 사실은 애터미는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방판으로. 왜 그러냐면 이 한국에서 네트워크를 하려면은 이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5억 이상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염려하는 대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이렇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봉고차 하나 가지고 사무실이며 창고며 이렇게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또 회장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죠. 그래서 2006년도에 방판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네트워크로 전향을 했습니다. 자, 2019년도에는 직접 세계 직접 판매 기업의
위원으로 회장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한국의 최초예요. 한국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하기도 하지만 이 세계 직접 판매 협회에 들어가는 회사는 없었다는 거죠. 애터미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최초고요. 또 직접 판매 협회 이 지금 현재로서는 회장직을 맡고 있죠. 그래서 정말 멋진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자, 애터미의 매출은 2009년도에 250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고공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 2조 2천억의 매출을 올렸죠. 지금 현재 한국 빼고 22개국에 정식으로 진출해 있고 세계 멤버십은 1,6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파란 물결로 뒤덮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작년에 3억 불 수출 탑 상도 받았죠. 예. 이 상은 정말 우리 모두가 수출의 역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 모두가. 그래서 참 멋진 상이고 앞으로는 이 해외 이 수출 탑 상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애터미가 앞으로 지금 이제 해외 매출이 한국 매출을 뛰어넘었죠. 작년부터. 앞으로는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수출액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한국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멋진 회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 우리 CCM 이거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한다라는 인증을 받은 건데요. 이게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서 평가를 해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을 하는 이런 제도인데 19년도에 받았고요. 작년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애터미는 믿을만하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있는 이런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 이런 데가 이제 그 CCM을 받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저는 이 상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2010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유통혁신대상. 애터미는 지금 유통의 혁신을 이루고 있죠. 애터미 이 박한길 회장님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시작된 이 애터미라는 유통회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안겨주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고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게 유통의 혁신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 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 여부. 애터미는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최근 3년 내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는 않았는가. 또 앞으로 이 기업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망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보는 건데 애터미가 이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상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만 보더라도 애터미는 믿을 만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애터미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에서도 일하기 좋은 기업 5대 기업에 들어가 있고 한국에서 작년에 이어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또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을 받았고 또 가장 존경받는 CEO 대상도 수상하셨고 정말 믿을 만한 기업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직접 판매 협회에 한국 기업이 들어간 적이 없지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9년인가 20년도의 기록으로 알고 있어요. 11위. 지금쯤 아마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후의 자료는 제가 아직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애터미는 나눔의 기업 너무나 유명하죠. 기업은 사회에 대해서 나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도 사실은 애터미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매출이 일어났고 그의 일부분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을 이런 상을 받을 때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애터미 제품 애용해 주셔서 이 나눔에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넣기도 했거든요. 자,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제품의 컨셉은 대중명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명품은 좋기는 한데 사실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저처럼 서민들은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애터미의 제품은 명품인데 대중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으로 유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중 명품.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 품질이 똑같다면 가격은 어디보다 저렴하게 팔겠다. 가격이 똑같다면 품질은 어디보다 좋게 팔겠다. 좋은 것을 팔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또 대기업의 제품보다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발굴해서 유통을 해줍니다. 중소기업들이 정말 좋은 물건을 이렇게 개발을 해놔도 유통업체를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선호하는데 애터미의 모든 제품의 컨셉은 친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농, 그 다음에 최고의 품질을 지향하고 있고 상생 협력으로 마트보다 싼 가격으로 유통을 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들의 제품의 품질은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가격은 하나같이 비싸죠. 네, 품질이 좋으니까 비싸다 이렇게 말하지만 애터미는 타 네트워크와 경쟁하지 않겠다. 대형마트,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과 경쟁해서 나는 이기겠다. 애터미 회장님의 컨셉이 이거죠. 네.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에 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죠. 물론 주력 제품 해모임과 화장품은 원자력연구원의 기술들이 들어갔지만 자, 애터미는 모든 기업들의 현금 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료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도 해줘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애터미는 또 소비자에게 비싸게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무이자로 자금 지원까지 해주는 이런 회사는 없죠. 예. 그래서 최고의 품질, 최상의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으며 동반 성장, 우리는 이런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보면 마트 같은 데서 세일을 할 때 납품업체들이 그걸 다 부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데 애터미는 납품업체라는 말을 안 쓰죠. 합력업체라는 말을 쓰지요. 그래서 동반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가 그럼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냐. 일례로 이 해모힘, 10년 전에 30호의 지금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회사는 이익이 생기고 그 이익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양을 이렇게 늘려주고 있죠. 54%, 지금 현재는 60%로 늘어났죠. 근데 계속 양을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최근에 어떻게 해줬어요? 포인트를 늘려줬죠. 10만 포인트 주던 거를 15만 3천 포인트. 포인트는 수익이잖아요. 돈과 직결돼 있잖아요. 더 많은 수익이 풀린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애터미는 절대 가격 품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는 네 가지가 다 똑같은 용량이었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디크린징하고 폼크린징은 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30ml씩 늘려줬어요. 예, 치약도 180ml였는데 200으로 늘려줬고 품질도 업그레이드 했죠. 처음에는 프로폴리스 한 가지만 천연 항생제 한 가지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몰탄탱크, 메스틱 오일 두 가지를 더 넣었죠. 그런데도 품질이 좋아졌는데 양이 늘어났는데 가격은 올리지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한 기업이죠. 이상한 기업. 자, 여기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석류 미인이 있는데요. 제조사를 보면은 콜마 B&H, 콜마 B&H, 콜마 B&H 똑같아요. 이 두 군데는 제조사는 달라요. 그런데 이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여성들한테 좋은 건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습니다. 31.92mg이 들어갔어요. 근데 가격은 15만 원에서부터 9만 8천 원까지. 가장 저렴하게 판 데가 역시 애터미 6만 6천 원에 2만 5천 포인트까지. 예. 어디 거 소비하겠어요? 당연히 몰라서 이런 데 거 먹고 있지만 애터미를 알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소비를 하게 되겠죠. 자, 이 해양 심층수. 정말 이 바닷속 600m에서 끌어올린 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굉장히 건강에 좋은 물이죠. 이거 역시도 제주사, 강원, 심층수 다 똑같잖아요. 쿠팡, 위메프 19,900원. 여기 팀원에서는 17,910원. 애터미 12,800원에
무료 택배까지 해주고 3천 포인트까지 주고 있죠. 어느 날 제가 물을 들고 나오는 걸 깜빡해서 편의점에서 생수를 한번 사본 적이 있거든요. 삼다수 500ml 900원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물이 이렇게 비싸구나. 저 이렇게 좋은 물 64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비교해 본 자료인데요. 저는 이 록시땅 이게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시어버터라는 이 성분이 피부에 굉장히 좋은 성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똑같이 시어버터 25% 들어갔고 200ml에 49,500원을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 에코서디 인증을 받았다 하면 150ml에 46,750원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애터미건은 에코서디 인증 다 받은 거거든요. 가장 최상의 품질인데 정말 200ml에 13,800원. 뭐 이런 얘기는 밤이 새도 다 못하죠. 자, 그렇다면 애터미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애터미는 면도칼 경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대부분 가격을 설정할 때 상대적으로 정하죠. A라는 회사가 이런 품질을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받는다면 자, 우리는 9,500원만 받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하지만 애터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저렴하게 팔 때는 다른 기업들도 나중에는 가격을 내리게 될 거다. 그때도 이 가격을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그 다음에 들어갔던 원가, 그 다음에 뭐 유통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가격을 처음부터 설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면도칼 경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뭐 회사가 직접 거론이 돼서 좀 그렇지만 아메이 이게 이제 매출액이고 이게 판매 관리비예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아모레 판매 관리비가 54%죠. 지금도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같은 네트워크 회사들도 보면 23%, 22%, 31% 뭐 이렇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그중에 가장 큰 요인이 제가 봤을 때는 광고비라고 생각해요. 광고비. 광고비, 뭐 직원들 월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관리비에 들어가죠. 애터미가 가장 저렴한 이게 이제 지금 8.9%인데 지금은 조금 올라갔죠. 판매량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1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저렴한 관리비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요인은 공동구매, 대량 생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내가 하나를 살 때는 3,000원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산다. 그러면 뭐 1,300원에도 살 수 있고 우리 애터미의 지금 멤버십이 한국만 해도 360만 되고 있죠. 근데 또 애터미는 수출해야 되잖아요. 아까 1,600만이라고 했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원가가 또 좀 다운이 되죠. 예. 그래서 애터미는 현명한 소비자를 만드는 것이 애터미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터미는 소비자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제가 어젯밤에 궁금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쿠팡의 매출이 얼마나 되나. 작년에 한 20조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마트가 뭐 16, 7조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매출은 다 누가 일으킨 거예요? 소비자들이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금은 다 누가 가져가요? 다 운영회사가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그래도 마이너스더라고요. 이익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애터미가 이렇게 저렴하게 팔면서도 이익을 굉장히 또 많이 남기고 있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음 이 노동 수입과 이 시스템 소유두기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뭐 직업도 다양하고 많지만 크게 대별해 보면 이 노동 수입과 자본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월급을 맞바꾸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노동 수입이죠. 우리가 선호하는 의사의 직업도 멋지고 우러러보지만 그 역시도 노동 수입이고 나이 들면은 더 이상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예, 자본소득은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없이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자본이 없어서 정말 어렵죠. 우리 나이에 책을 쓰겠어요? 음반을 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음반 하나 내놓으면 그거
죽어도 그 인쇄 수입이 들어가듯이 이런 것들이 자본 소득인데, 그래서 애터미의 소득은 시스템 소득으로서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우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본이 없어도 자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소비에 대해서 관점을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누구나 소비를 하지만 같은 소비를 하면서 혜택은 다 다르게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소비가 자산이 되는 애터미 시스템 소득. 자, 우리가 한 달 내내 일하고 월급을 받아오기는 왔어요. 근데 맨날 부족해. 왜 그럴까요?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수입을 해서 지출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부채로 쌓이는 거예요, 부채로. 그런데 수입을 해서 지출을 하기는 했어요. 어디에서? 애터미에서. 그랬더니 자산이 되더라. 예. 그래서 애터미의 이 소비는 바로 자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딘가에서 소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가정당 가계 지출이 이렇게 한뭐 5, 600씩 1년이면 이렇게 다 지출을 하고 사는데, 어디에서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자, 전통 시장에서 하든 이마트에서 하든 코스트에서 하든 뭐 인터넷에서 하든 우리는 어딘가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회장님의 논문 자료 중에 일부분인데요. 초기의 시장에서는, 자, 쌀가게는 여기에 많은 가게들이 있지만 쌀은 다이 집에 가서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식당은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밥 먹어주는 거예요. 고기는 다이 집에 와서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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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나눠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한쪽으로 너무나 몰리는 게 문제잖아요. 쿠팡으로 다 몰려가고 네이버로 다 몰려가고 이런 동네 상권들은 다 죽고. 그래서 대형 쇼핑몰이 동네에 들어온단다라는 소문이 들면 아주 저기 소상공인들 막 데모하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4km 이렇게 근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다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듯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몰리는 게 문제인데, 자, 애터미도 포스트 플랫폼 기업이에요. 애터미도 이제 다단계를 뛰어넘었어요, 애터미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애터미, 그리고 거기에 이익의 35%를 돌려주는 플랫폼 기업이죠.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은 이렇게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의해서 여기 매출이 늘어났지만 이익을 다 여기가 독점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 너무나 몰리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자본이 없는 서민들은 정말 발판이 없는 거가 문제고. 그런데 애터미는 이렇게 소비자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자, 일례로 우리가 대형 마트에서 사든 인터넷에서 사든 내가 오늘 3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오늘 친구 4명을 데리고 이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을 소비했더니 1,500원이면 0.5% 주는 거거든요. 근데 0.5% 안 줘요. 0.1% 주면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0.5%를 준다 해도 고작 1,500포인트고 각자에게 이렇게 주고 있죠. 각자에게. 자, 그런데 이 30만 원을 애터미에서 소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자에게 주면서, 자, 이 사람 가장 밑에 있어서 24,000원을 받았고요. 이 사람은 요 사람 것까지 공유해요. 그래서 4만 8천 원을 받고, 요두 사람 걸이 사람 공유해요. 공유해요. 그래서 9만 6천 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터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면 그 사람이 소비한 거를 나에게 공유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글로벌 원서버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써야 할 생활 필수품 쓰고 공유받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바로 이게 애터미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일들이죠. 자, 애터미의 제품은 지금 이 애터미의 이 네트워크에 의한 쇼핑몰 보면 화장품부터 뭐 원당, 멸치 없는 거 없죠. 물티슈, 화장지 뭐다 있어요. 우리 화장실에 필요한 거또뭐 화장대에 필요한 거
주방에 필요한 거, 냉장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한 45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이렇게 포인트가 붙어서 우리에게 수익을 갖다 주는데요. 또 하나의 쇼핑몰이 생겼죠. 2019년도에. 이거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유통이고, 기존에 이미 광고가 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포인트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자, 여기 보면 신선식품부터 뭐 뷰티, 패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명함도 할수 있고요. 뭐, 저기 여행도 있고요. 여기 그 야놀장과 그 여행회사도 들어왔죠. 책도 여기를 통해서 사면 내가 교보문고의 회원이다. 그러면 자기 그거 회원 거 받으면서 여기 거 포인트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자콘 저는 참 많이 써요, 아자콘. 예. 그래서 커피 한 잔, 우리는 커피를, 친구들과 커피를 마셔도 우리는 포인트 받고, 뭐, 통닭을 시켜 먹어도 포인트 받고, 이제 지금은 미용실이 조인이 안 됐지만, 앞으로 조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동물병원도 마찬가지로 조인이 될 거고, 주유소도 조인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우리의 모든 생활의 소비가 다시 포인트로 나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이 소비가 바로 자산이,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이. 예. 너무나 이런 멋진 회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박한길 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나눠주느냐? 자, 애터미에는 요즘은 사실 가입비, 뭐 진입비, 가입비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입비는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가입은 무료로 하는데 당신이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면 한꺼번에 얼마를 사게 하는 진입비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지비가 없는 회사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예, 달달이 자신의 아이디로 뭔가를 사야 되는. 그래서 오토십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물건이 우리 집으로 오고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줄 바이너리인데, 바이너리 회사에서는 이 대수를 다 제한하죠. 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데 애터미는 이제 무한 단계죠. 그다음에 애터미의 모든 제품들은 내가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3개월 안에 다 반품 다 받아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쿠팡 같은 데서 반품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품료 두 배로 내죠. 왕복고 다 내죠. 네이버도 그렇죠. 근데 뭐 쿠팡에 보니까 무슨 제도? 그 무슨 회원제 있더라고요. 2,900원, 한 달에 2,900원 받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4,900원으로 올렸던데요. 올렸어요. 근데 애터미는 반품을 시켜도 택배비를 안 받아요. 이런 회사 정말 어디 있어요? 예, 택배비 안 받습니다. 회사가 다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후원수당의 상한전 제도가 있어서 정말 골고루 잘 나눠 먹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무한 단계로 글로벌 원스톱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회사 매출액의 35%를 이제 돌려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2조 2천억을 했죠. 2조만 계산해 봐도 얼마가 수익으로 풀렸어요? 수당으로. 7천억. 7천억. 그래서 지난달에도 10억 받은 사람 나왔지만, 지금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이 10명 나왔잖아요. 예. 7천억이란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저도 돌려받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들 돌려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써보시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직급수당으로 10%, 후원수당으로 22%, 센터 운영비로 3%,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요. 자, 매출액의 35%와 PV는 다른 거예요. 예, 매출액의 35%는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내가 앱솔루트 화장품 한 세트를 사면 그게 10만 포인트예요. 그런데 70%를 소비자한테 돌려줍니다. 30%를 회사 운영비로 가져가요. 이거 이해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돌려줘요? 어떻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회사가 70을 갖고 30을 준다 해도 감사할 것 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두배 이상을 소비자한테 돌려줍니까? 에이. 근데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수당으로 44%, 직급수당으로 20%. 이걸 이제 PV로 계산했을 때 이렇고, 아까 처음에 말한 거는 매출로 계산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것을, 뭐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사라는 것도 아니죠.
내가 필요한 거 샴푸 떨어지면 샴푸, 치아, 화장품 쓰다 보면 어느 날 이게 30이 됩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신기해요. 내가 안 샀는데 내 포인트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걸 누가 샀을까요? 내 위에 스폰서는 자기 아이디로 물건을 안 삽니다. 왜? 내 아이디로는 아무리 포인트가 쌓여도 수당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당을 받을 조건만을 형성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아래 누군가의 아이디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샀는데도 내 포인트가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30도 본인이 다 한 예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30만 점이 됐다면 이제 나는 수당 받을 조건을 다 채웠다. 일단 락했다. 그리고 내가 써봤더니 정말 이 화장품 너무 싸고 좋더라.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언니 이 화장품 진짜 좋아. 근데 진짜 싸. 언니도 회원 가입해서 써. 가입시키고. 여기 우리 교회 아는 사람 뭐 이렇게 가입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든지 나로부터 두 줄로 형성할 수 있어요. 어, 이 사람 두 줄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줄이 몇 개야?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이 사람도 이렇게 두 줄. 체중 밑에를 보면 이 사람도 두 줄. 누구나 두 줄. 근데 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내 밑에 있는 모든 멤버십은 다 나의 것이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는 이제 일일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좌우가 30, 30대야 한 6만 5천 원 정도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면 요 한 사람이 30이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내 밑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오늘 산 PV를 다 더해보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 다 더했더니 30이 됐고 오른쪽에서 다 더했더니 30이 됐더라. 이제 요럴 때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일일 정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오늘 수당이 발생을 안 돼.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만 포인트가 됐어요. 여기 30만 포인트가 됐는데 그럼 수당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요걸 없애버려요. 없애버려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이 월 단위로 마감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한 달 동안 포인트를 다 모았는데 30이 안 됐어. 조금 안 됐어요. 부족해요. 그럼 다음 달에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는 거죠. 버려지는 거 아까우니까. 내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데 사요. 근데 마감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와? 그래서 사서 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물건은 안 팔려나가고 우리 집에는 베란다에 물건이 자꾸 쌓이죠. 이대구 단장님 그런 얘기 했죠. 이 방에 들어가도 전기장판, 저 방에 들어가도 전기장판 세워진 것도 있고 이런 얘기 하셨던 거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애터미는 이거를 이월을 시켜주는 거죠. 예, 누적을 시켜줍니다. 무한 단계로 그것도 기한 없이. 예. 그래서 필요치 않는 거를 꼭 사야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무한 단계이면서 글로벌 원서버로 제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저는 캐나다, 뭐 노르웨이, 또 뭐 말레이시아, 미국, 뭐 중국, 일본, 뭐 거의 모든 나라에 회원들이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로벌 원서버는 애터미가 최초입니다. 최초.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거를 이뤄낸 참 이 애터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수당을 보면 하후상박이라는 말을 우리는 써요. 그래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다단계 그거 윗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과연 그런지 한번 볼게요. 30대 30을 했을 때 15점이라는 점수를 주면 한 6만 5천 원 정도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600대 600을 했으면 매출이 몇 배 늘어났어요? 20배 늘어났죠. 그럼 수당이 20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당 몇 배예요? 10배밖에 안 줬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2천에서 3천이에요. 저 5천. 3천이라는 갭이 있는데 수당은 한 20만 원밖에 더 안 주죠. 여기가 아래 위에 있지만 여기가 아랫단계고 여기가 윗단계거든요. 어디가 유리합니까? 밑에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 윗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고 윗사람들이 양보를 해줬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두 줄 마케팅에서는
바이너리에서는 소실적의 10%를 수당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30만 점에 10%면 얼마 받아요? 3만 원 받게 되죠. 3만 원. 6만 5천 원을 받는 거예요. 5천에 10%면 얼마 받아요? 5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이게 애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랫사람에게는 후하게 주고 위에사람에게는 박하게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후상박이라고 말합니다. 자, 직급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직급수당 20%를 가지고 나누는데요. 여기가 제일 밑에 직급이거든요. 20% 중에 10%를 판매사들만 나눠가지고, 판매사들만. 나머지 10%를 가지고 이 6단계가 이렇게 나눠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애터미의 이 보상 플랜은 나눔의 보상 플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자, 무한 단계라고 그랬죠. 글로벌 원 서버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부가 위에한테 다 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늦게 시작한 사람이 이렇게 늦게 시작한 사람이 더 먼저 상한선에 갔네요. 예, 먼저 시작했지만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누구나 1번이다. 지금 하루에 10억이 넘게 뜨는 사람들이 꽤 있죠. 좌우에. 그런데 5천 대 5천만 인정을 받잖아요. 개인으로 봤을 때 9,500은 버려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고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 이 밑에 사람들과 다 이렇게 공유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보상 플랜이 정말 이 나눔의 보상 플랜이다. 그래서 만약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면 이 부가 너무 위쪽으로만 몰리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네트워크 회사들 보면 막 한 사람이 막 200억씩 가져가고 막 이러죠.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이 야,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고 꿈을 안고 달리지만 사실 이 추월하기가 정말 어렵고 밑에 사람들은 정말 수입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의 이 철학이 우리는 부부 한 코드잖아요. 만약에 한 가정에 부부 두 코드를 허용을 하게 된다면 부가 또 어떻게 돼요? 역시 쏠리잖아요, 한 가정에. 그래서 회장님은 자, 한 달에 한 5천만 원 정도 벌면 우리 품위 유지하고 우리 회장님 항상 나눔을 강조하시죠. 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많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많이 주지 않겠다. 그래서 부부는 한 코드로 이렇게 딱 제안을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1번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예, 글로벌 원서버이기 때문에 시장이 넓잖아요. 아직도 우리의 땅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승급 프로모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 자, 엊그저께 우리 10억 받는 거 보셨죠? 예, 10억 받는 거. 예, 정말 너무 감동이었죠. 우리 모든 사람의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제 스타마스타인데 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여행을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 돈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너무 아쉬워요. 국장 때 제가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갔는데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편하게 쉬었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로얄 되어서 크루즈 여행 해야 되겠죠. 다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바이너리고 해운을 공유하잖아요. 내가 안 달았어도.
근데 두줄 바이너리 다른 회사들은요, 추천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달았나를 묻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달았으면 그 사람의 수익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수익 구조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 밑에 있으면 누가 했느냐를 안 묻고 단지 누구 밑에 달 거냐 후원님만 묻지 그 수익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피부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해외에 소비자가 많고 해외 매출이 더 많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해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애터미의 위력이에요. 예.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무한단계 글로벌 원서버죠. 그래서 끝까지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존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현재 오너에게 수익이 다 아까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했죠. 계속 부자가 되는 터미널이다. 애터미 터미널은 플랫폼 사업은 대기업 플랫폼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소비자 터미널인 우리 회원들에게 35% 유통 자금을 돌려주는 가상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장 소비자를 이득을 주는 최첨단 비즈니스이기에 우리 일반 사람들의 빈부의 차를 극복할 수 있다.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애터미 회장님이 자꾸 이제 그 경제연구소장을 좀 맡아달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먹고 살만하고 연금 나오고 우리 아버지도 국가유공자고 나도 유공자인데 내 말년에 그 저기 뭐야 다단계 회사에 가서 내가 욕먹을 이유가 뭐 있냐. 그래서 계속 이제 거부를 하셨대요. 근데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제 거부하기도 미안해서 어느 날 조용히 이런 사업설명회장에 조용히 가서 뒷자리에서 들어봤대요. 근데 그분이 내가 경제학자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이 빈익빈 부익부의 이 편차를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근데 들어봤더니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어봤더니 야 어쩌면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거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함께 하셨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뭐 건강이 안 좋으신지 어쨌든 우리가 직강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정말 강의 내용 너무 고급지고 좋잖아요. 예. 그래서 애터미만이 정말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아잠을 얘기했잖아요. 회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각 국가별 애터미 몰과 각 아잠몰까지 연결이 되고 각 카드 가맹 사업, 즉 뉴질랜드에서 카드를 썼는데 우리에게 포인트가 들어오고 기름을 넣고 카드 결제하면 포인트 잡아주는 기가 막힌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아자몰이 한국에만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 애터미가 진출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애터미는 또 하나 이 GSGS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제품만 계속 갖다가 해외에 팔면 그것도 별로 그 나라에서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다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애터미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 그 사과 말린 거뭐 이렇게 제품 나왔더라고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걸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팔지만 한국에서도 팔아줄 거고 미국에서도 팔아줄 거고 애터미가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에 이걸 팔아줄 거잖아요. 지금 멕시코의 아보카 오일 우리 한국의 쇼핑몰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 캄보디아의 후추, 일본의 스타킹 이런 거.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에도 유익을 주고 있잖아요, 애터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소비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터미는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을 받는 이런 기업이 될 것이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포인트가 얼마나 많이 또 늘어나겠어요? 예, 정말 희망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평범한 서민이 부자들만 가지는 연금성 자산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텀이라는 회사는 박한길 회장님 한 분의 머리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왔고 또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쓰고 돈도 벌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의 한 사람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기나긴 노후를 어떻게 풍요롭게 즐겁게 보낼지 아니면 내가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노후를 어렵게 보낼지 이거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운을 잘 잡으셔서 모두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사장님들이 이 꼼꼼한 이 강의를 흘리지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꼭 성공하는 길에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사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본부장님 강사 수고하셨다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